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8년 10월 20일 10시 41분입니다. 주전줄 계곡이 안쪽에 들어와서 잠시 좀 풍경을 보여드릴까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. 이것도 아마 제일 괜찮은 곳이고 생략 쪽이 하나 괜찮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때마침 또 단풍도 절경이 이르러서 비경하고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좀 촬영차 멈췄습니다. 이쪽은 가을 단풍이 거의 완주기에서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풍의 모습이 상륜부에는 거의 져있고 하륜부 쪽에는 이제 막 절정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 단풍 상해객들이 뭐 워낙 많이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뭐 다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부 부분만을 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잠깐 왔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하여튼 보고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오산역도 아래쪽으로 해서 자 멋있는 그런 단풍의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보려고 가야지 이제. 네, 그래서 여기까지만 저희가 촬영을 좀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반대편으로 가장 멋있는 부분을 내 쪽에서 햇빛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리 부분도 꽤 괜찮고 그 부분도 괜찮아서 그런 부분에 마지막 촬영을 한번 하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